스톤컷. 네, 안녕하세요. 스톤컷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나 제품 설명이 아닌 좀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지는 단순히 악세사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의미를 담은 물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반지 위치마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느 손가락에 끼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오른손 엄지입니다. 오른손 엄지는 자유를 뜻합니다. 엄지가 첫 번째 손가락인 만큼 나를 표현하는 손가락으로 본인을 드러내는 리더십의 의미도 있지만 자유로운 영혼 또는 솔로임을 알리고 싶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곤 합니다. 이번엔 왼손 엄지예요. 왼손 엄지손가락 반지의 의미는 의지와 성공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혹은 계획이 있다면 왼손 엄지에 반지를 착용하여 추진력을 가져보세요. 오른손 검지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미래, 희망, 꿈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를 이루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왼손 검지는 우정을 뜻합니다. 우정링을 착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으로 친구와 함께 왼손 검지에 반지를 착용하면 친밀한, 정말 우리가 친하다는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오른손 중지입니다. 중지 손가락은 가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무언가에 닿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손가락에 반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탄생석이 들어간 디자인의 반지를 중지 손가락에 끼기도 하며 영광과 직감의 의미도 있어 주로 예술가들이 중지 손가락에 반지를 많이 낀다고 해요. 왼손 중지 반지 위치의 의미는 인간관계를 뜻하며 원활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왼손 중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반지를 착용하여 원만하게 화합을 잘 이루도록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은 오른손 약지입니다. 오른손 약지 손가락 반지의 의미는 평온함을 뜻한다고 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면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착용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후회 없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효과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왼손 약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평상시에 반지 낄 때 많이 착용하는 손가락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사랑을 의미합니다. 커플링 혹은 결혼 반지를 착용하는 위치로 영원한 사랑, 약속,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반지의 의미가 가장 로맨틱해지는 자리입니다. 저도 끼고 있답니다. 전 좀 맞아요. 오른쪽 새끼손가락 반지의 의미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위치로 행복과 행운을 바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매력과 호감을 표현할 때 착용한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입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은 변화 그리고 기회의 뜻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새끼손가락에 의미를 담아 반지를 착용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손가락마다 반지를 착용했을 때의 의미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미신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진짜인 것처럼 믿고 반지를 착용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반지든 간에 모든 반지는 스톤콧에서 맞추시는 걸로 약속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지금까지 스톤콧이었습니다. 안녕.